올해도 새로운 일꾼을 세우게 됐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세우기를 원하시는 분들을 인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사역 장로에 대한 인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70세까지는 신임 장로에 인식하시고 70이 넘으신 분 중에 신앙의 모범이 되고 원조들이 숭찰하고 존경하는 분을 사역 장로로 세우는데 올해는 한 분의 사역 장로를 인식하게 됐습니다. 이 시간 앞으로 나오셔서 먼저 하나님 앞과 성도들 앞에 서약하고 인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는 본교의 담임 목사로 하나님과 여러 성도들 앞에서 묻겠습니다. 제가 질문할 때 오른손을 드시고 진실한 마음으로 예라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른손을 드시고 대답해 주십시오. 귀하는 장로의 직무에 부름받은 것이 주님의 뜻에 의한 것이라고 믿습니다. 예. 귀하는 신구약 성경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요 신앙과 행위의 유일한 규범으로 믿습니다. 예. 귀하는 성부, 성자, 성령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구주이시며 교회의 머리 되심을 믿습니까? 예. 귀하는 뉴욕고자의 그 교회 사역장로의 직분을 수락하고 사역장로직에 대한 직책과 의무에 충실하시겠습니까? 예. 귀하는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생활하고 섬기는 교회에서 신앙에 바로 서서 신앙의 모범을 보이기로 사역하십니다. 예. 귀하는 담임 목사를 성신껏 돕고 교회 선교와 봉사를 위해 정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 최선을 다하시겠습니다. 예. 귀하는 본교의 순결과 화평과 연합과 일치를 위해 충성할 것을 약속하십니다. 예. 마지막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당신은 장로가 된 후에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거나 세상에서 비판받는 일은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 결코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서약하셨으니 이 시간에는 안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순서를 맡아주신 목사님들, 또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목사님들은 이 자리에서 올라오셔서 몸에 손을 얹어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영광스러운 순간이고 또 여기 감독님도 오시고 존경하는 목사님들 이렇게 오셨는데 이강명 목사님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앉아주시고 우리 목사님들은 몸에 좀 손을 얹으시고 머리에 손을 얹으시고 간절히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겸손하고 충성스러운 훌륭한 하나님의 종이 될 것을 자신은 결단하시고 우리 목회자들은 간절히 축복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은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권사님을 이번에 저희 교회의 사역 장로로 세워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손을 얹어 안수하느니 하나님 성경에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바로 이 날을 기다리시며 선택하신 권사님 하나님 바로 이 날에 하나님께서 장로로 세워주신 것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시 결단하고 지금까지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공로가 크지만 앞으로도 남은 인생 살아가는 동안 정말 하나님 잘 섬기고 주의 몸된 교회 잘 섬기고 충성되이 섬기고 공사하는 훌륭한 하나님의 종의 길을 잘 걸어가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간절히 바라보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날을 계획하셔서 임직식을 갖게 하시며 직접 오셔서 안수해 주셔서 사역장으로 인정해 주시고 기름 부으셨음을 믿습니다. 바라기는 남은 여생이 겸손하게 하시고 죽도록 충성하게 하시며 교인들을 아름답게 섬기게 하시며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사역장로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믿음의 믿음을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과 날마다 영적으로 동행하게 하시고 교회가 어려워질 때마다 교회 와서 기도하게 하시며 이 나라와 우리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종이 되게 하옵소서. 가정도 축복하셔서 하늘의 복으로 넘치는 가정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여러분 앞에서 공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뉴욕 모자이크 교회 네 교회에 따라 공천되고 선출되었고 교회 창립 5주년 예배를 기해 뉴욕 모자이크 교회 사역장로로 임직이 됐음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며 선언합니다. 주 안에서 존경받고 칭찬받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믿음이 훌륭한 가이오와 같은 훌륭한 장로님이 되시길 하나님의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임직회를 증명하겠습니다. 목사님도 수고스럽지만 여기서 계속 계신다. 좀 있다가 또 우리 권사도 또 우리 집사도 임직을 합니다. 계속 계십니다. 임직회 사역장로 주대대 이광남 장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충성스럽게 섬기신 귀하를 본교회 사역장로로 추대하며 이제 새롭게 허락된 직분을 겸손히 충성스럽게 감당하기를 소망하며 모든 교우들의 기쁨과 축복을 입에 담아 드립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구나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좋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2019년 10월 20일 뉴욕 모자이크 교회 담임 목사 장로 저하고 안식위원들하고 박수도하고 인사도 하고 허구하는 시간을 좀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몸이 안 좋아지셔서 활동을 하실 수 없으셔서 교회를 못 오시지만 그동안 90여 년의 세월 동안 단 한 번도 제 기억으로는 제가 8년 뉴욕에 있는 동안 단 한 번도 새벽 기도나 교회 모임에 빠짐이 없으셨고 교회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하신 귀한 권사님이십니다. 그동안 실령직 위원들이 모였고 임원들도 모였고 임시총회로 전교인들이 모여서 다 동의하고 기쁨으로 이상인 권사님을 명예장로로 만장일치로 추대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권사님께서 이제는 몸도 움직이지 못하셔서 절대 받지 않겠다고 하셨는데 그러나 그동안 사역이 인정이 돼서 추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역은 못하셔도 이름 그대로 명예직이기 때문에 받기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부르실 그때까지 교회를 위해 기도하시는 건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으니 제가 질문을 생략하고 목사님들과 함께 몸에 손을 얹어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잠깐 갖도록 할 텐데 목사님 앞으로 잠깐만 그 앞으로 나오신 분 말씀하겠습니다. 우리 안수 위원들이 안수를 해주시고 또 여러분들은 안수 받는 동안 함께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대한 헌상을 우리 교회를 향해 장로로 세워주신 것을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20년의 세월을 한결같이 단 한 번도 이탈 없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달려오신 헌상님, 그 아름다움이 인정이 돼서 만장일치로 헌상님을 명예장로로 세우게 됨을 하나님 감사하게 생각하며 남은 여생 살아가시는 동안 하나님 생각, 주의 몸된 교회 생각, 지금까지 그러셨던 것처럼 아름다운 인생의 마지막 여정을 잘 돌아가실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싶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날을 계획하셔서 인직식을 갖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한결같이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묵묵히 섬기며 수고한 공로가 인정이 돼서 명예 장로로 안수받게 하시고 기름 부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남은 여생이 더 경솔케 하시고 몸이 많이 불편해지셨지만 예수님과의 동행으로 인해 마음을 기쁘고 행복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가족도 축복하셔서 하늘의 복으로 넘치게 하시고 뿌린 씨앗들이 열매로 가득 차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여러분 앞에 공부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뉴욕 모자이크 교회 네 교회에 따라 공천되고 선출되었고 교회 창립 5주년 예배를 기해 뉴욕 모자이크 교회 명예장로로 임직이 됐음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며 선언합니다. 이 시간 명예장로 임직회를 증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예장로 찬 앞에 이상인 장로, 위의 사람은 그동안 주님의 몸된 교회를 봉사와 헌신으로 아름답게 섬기시는 가운데 명예장로로 추대되었습니다. 이에 교회 창립 5주년을 기념하여 임직 감사 예배를 드리며 온 교우들의 마음을 담아 명예장로 찬합회를 드립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성령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2019년 10월 20일 뉴욕 모자이크 교회 담임 목사. 오른손을 들고 사역할 때 제가 질문하는 것에 예로 답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손을 들고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권사의 직무에 부름받은 것이 주님의 뜻에 의한 것이라고 믿습니까? 네. 여러분은 신구약 성경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요
신앙과 행위의 유일한 주범으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성부, 성자, 성령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구주이시며 교회의 머리가 되심을 믿습니다. 여러분은 뉴욕모자이크교회 신무권사, 사역권사의 직책을 수락하며 담임 목사를 성신껏 돕고 기도로 성도들을 돕고 어려운 성도들을 건면하는 권사에 관한 직책과 의무를 충성실히 이행하기로 약속하십니까? 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생활하고 섬기는 교회에서 신앙의 모범을 보이기로 사역하십니까? 네. 여러분은 본교의 순결과 화평과 화목과 연합과 인식을 위해 충성할 것을 약속하십니까? 네. 권사님들도 마지막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권사가 된 후에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거나 세상에서 비판받는 일은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 결코 하지 않을 것을 사약하십니까? 안나 선지자처럼 하나님을 사모하고 마르다처럼 봉사로 헌신하고 마리아처럼 말씀을 사랑하고 바나바처럼 힘들어하는 성도들을 권면하고 위로하는 이 권사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라는데 이 시간 너무나 귀한 목사님들이 이렇게 저희에게 오셨는데 너무나 귀한 시간입니다. 이 시간 마음으로 결단도 하시면서 자리에 조금 불편하시겠지만 다리가 너무 아프신 분들은 앉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다리만 괜찮으시면 자리에서 좀 무릎을 꿇고 이 시간 결단도 하시고 또 축복도 받으시고 우리 목사님들은 이렇게 뒤에서 몸에 좀 손을 얹고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여러분들도 기도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2019년 10월 20일 뉴욕 모자이크교회 담임 목사 장동입니다. 하나님께서 감사합니다. 내용은 이것입니다. 김홍연 목사님. 이범석 목사님, 이모영 목사님, 조은숙 목사님. 사역권사로 남세호 권사님이신데 거의 20여 년 권사로 계속 초대가 됐는데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너무 그런 게 많다고 거절을 하셨던 거.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이날 기다리셨고 권사님, 남세호 권사님도 마음을 많이 여셔서 오늘 이렇게 초대된 걸 너무 축복해 봅니다. 담임 목사로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모든 교회를 순산적으로 삼으신 귀하를 본교의 사역권사로 수대하며 이제 새롭게 허락된 직분을 겸손히 충성스럽게 감당하기를 소망하며 모든 교우들의 기쁨과 축복을 입해 나가드립니다. 2019년 10월 20일 뉴욕 모자이크교회 사역권사입니다. 시무집사 사역집사 임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소개시고 본문을 마지막 순서인데 우리 시무집사 사역집사 두 분 집사로서 교회를 섬기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시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생활하고 본교회에서 교역자를 열심히 돕고 주일 성수하며 재능과 재물과 시간을 바쳐 봉사하며 모든 생활에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되도록 노력하시겠습니다. 집사님들도 마지막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집사가 된 후에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거나 세상에서 비판받는 일은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 결코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하십니까? 우리 집사님 받는 분들도 그 자리에 한번 좀 무릎을 꿇고 앉아서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리가 불편하시면 앉으셔도 괜찮으신데 괜찮으시면 잠깐 무릎을 꿇으시고 우리 목사님 다시 한번 손을 얹어서 축복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도 기도해 주시다. 사랑해 하나님께서 이번에
성도를 집사로 세워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시고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인생하 주신 것이라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나는 요새 하나님의 부자품만 되어 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위해서 더욱더 열정을 사랑의 하나님, 이번에 집사로 임직한 이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부름받은 자의 특권 의식에만 안주하지 말게 하시고 세상을 향하여 보냄받은 자의 소명을 갖고 살아가는 사도행전에 나온 믿음이 훌륭한 집사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미 앞에서 삶과 신앙의 모습이 성실하게 보여져서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아 임직을 하지만 이제부터는 앞에서도 뒤지만 뒤에서도 은혜로운 법을 세우는 크게 쓰임받은 겸손하게 능력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의 오는 자리에서 좋은 포도주가 나온 걸 다른 사람들은 몰랐지만 물도 온 사람들은 알았듯이 그렇게 잔잔한 영향력을 끼치며 하나님 나라에 기여하는 훌륭한 종들로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이번에 임직하는 이들로 인해 우리 교회는 더욱더 성령 충만한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훌륭한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가 되게 하시며 지역을 위해 기뻐하고 돕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민의 역사를 새롭게 써내려가고 새로운 하나님의 이야기를 새롭게 써내려가는 공동체가 되며 임직자들이 되며 주님이 부르신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이제 여러분 앞에 공부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과 뉴욕 모자이크 교회 내규에 따라 동천대로 선출되었고 뉴욕 모자이크 교회 시무집사, 사역집사로 임직이 됐음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며 선언합니다. 이 시간 임직대를 존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무집사 임직대 백지아 집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충성스럽게 섬기신 귀하를 본교회 시무집사로 임직하며 더욱 믿음에 정진하고 교회 봉사에 충성하여 집사의 직분을 성실히 수행하기를 소망하며 온 교우들의 사랑을 입회에 담아드립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2019년 10월 20일 뉴욕 모자이크 교회 담임 목사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품으로
당신은 하나님의 손을 들고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영광 당신을 통하여서 당신을 통하여서 열망이 죽게 되어 죽게